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인 거 아니 며칠이고 8월 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와,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내일이면 주말인데 다들 어떻게 기운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좀 많이 부었죠, 그죠? My face is kinda swollen, right? 좀 낮잠 잔다고 잠깐 누워있었지만 그만 얼굴이 그만 빵떡이 됐어. Anyway, that's not the important thing at all. 자, 그 중요한 게 예정이. 그래서 오늘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문장 야무지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표현 다들 한번 써먹어보셨죠? 그래서 어제 배웠던 표현이 한글로 대충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되게 좀 약간 철학적일 수 있는 내용, 때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법이야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뱉으면 어떻게 쓰냐면은 Sometimes things happen that are just out of your control. Sometimes things just happen that are just out of your control. 그래서 막 친구가 야,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How could this possibly happen to me? Oh my gosh!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했을 때 친구가 hey, calm down, please. Hey, buddy, calm down. Sometimes things happen that are just out of your control.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알잖아.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 뭐 그런 갖고 성질을 내고. 무지자식이 막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한번 간단히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뭘 준비할까 하다니 항상 제가 이제 문장을 선정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을 표현들을 뽑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 아닌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되게 이렇게 식중독 같은 것도 좀 걸리실 수가 있고, 식중독을 food poisoning 이렇게 말해요. food poisoning, 이건 상식으로 알아가시고, 좀 이렇게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죠. 아, 요거는 요 실온에 요만이 내두면 안 상할 것 같은데, 어메 이거 벌써 상했구나, 못 먹어 버려야 돼, 뭐 요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that's very common in this scorching heat summer, right? 그래서 제가 한번 음식이 아 이거 음식 상해붙다 정도 표현을 한번 영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준비를 해봤어요. 두 가지 표현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하신 거 아니면은 이 한 가지 표현이라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만 쓰기보다는 이렇게 좀 alternative하게 약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좀 어떨 때 보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언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입맛에 맞게 골라서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로 수도 뱉어보면은 아 이거 그 음식 상했다 정도의 표현이고, 영어로 뱉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표현, the first expression,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Oh my gosh,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연음이 되게 되면은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정도의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the food has gone bad. The food has gone bad. Oh, this really stinks. Oh, actually, the food has gone bad. 정도의 표현까지 한번 두 개가 있는데 한번 한 개씩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떠올라 보면요, the food 음식이요 is 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spoiled, S-P-O-I-L-E-D 표현인데, 그래서 spoil 자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spoil 자체 뜻이 이제 음식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is spoiled가 되면은 음식이 상함을 당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많이 배울 때 수동태고 나발이고 막 이런 말 배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 수동태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은 뭔가가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상함을 당하는 거니까는 우리식 사고 방식으로 말하면은 음식이 상했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합치면은 음식이 상했다. 아시겠나요? 이건 오늘 표현은 되게 쉬우니까는 그만 한 덩어리로 오늘 외우도록 할게요. 우리 아시겠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표현은 the food 음식이 has gone bad. 그래서 음식 따위가 이제 상하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go bad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go bad가 뜻이 뭐냐면은 go 어떤 상태로 약을 갔다는 거야. 어떤 상태로 가냐면 bad 나쁜 상태. 음식이 나쁜 상태로 가면은 우리식 해석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상한 게 되겠죠. 그래서 the food go bad 해도 될 텐데 음식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지금 쓸게요. 현재 완료 시제가 뭔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히 잊어버리시고 그냥 the food has gone bad 이렇게 그냥 통째로 외워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영어법 강의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문장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the food has gone bad. The food has gone bad. 해지 곤 배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food has gone bad. Has gone bad. Has gone bad. 이렇게 연음하셔서 한 번에 The food has gone bad. The
The food has gone bad. 이렇게 리듬 타셔서 외우시면은 가무지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한 번에 외워볼 테니까요. 제가 아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as always, practice 해보는 시간 가무지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자, 가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Because the next time is your turn, right? 해볼게요. 야, 그 음식 이거 상해 붙다 이거. 아, 냄새 음식 상해 붙다. 영어로는요. The food is spoiled. 그 다음 다른 표현 두 개씩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음식 이거 상해 붙다 이거 음식 상해 붙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 food has gone bad. 한번 더요. 음식 상해 붙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 food is spoiled. 그 다음에 another expression 또 다른 표현으로는 The food has gone bad. One last time. 자, 한 번만 더요. 집중해보세요. 음식이 상했어. 음식이 상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 food is spoiled. 좀만 더 빨리 하면은 The food is spoiled. And another expression of it. 다른 표현은 The food has gone bad. 좀만 더 천천히 하면은 The food has gone bad.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제가 덩어리 이렇게 두 개 던져드릴 테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한 번에 한 덩어리로 뱉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하시고 긴장하시고 할 수 있어요. If I did it, that means you can do it. 오케이? 해볼게요. 음식이 상했어요. 영어로는요. 자, 다른 표현. 음식이 상했습니다. 아, 이거 음식 상했어요. 이거 먹지 마. 음식 상했어요. 영어로는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음식이 상했어. 영어로는요. 또 다른 표현, 두 번째 배웠던 거 약간 긴 놈, 뭐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뉘앙스 상태. 영어는요? One last time, 한 번만 더요. 잘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요. 집중하시고. 음식이 상해 부서요. 영어는요? 또 다른 표현, 아 이거 음식 상해 부다 이거 먹지 마. 야 이거 냄새 오 썩었어. 음식이 상해서. 영어는요? 자, 잘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면요. 음식, 야, 이거 음식 상했다. 먹지 말자. 음식이 상했다.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is spoiled. 또 다른 표현, The food has gone bad. The food has gone bad. The food has gone bad.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has gone bad. Oh my god, these things. Oh, shit. Oh, the. Shit. The food has gone bad. 야, 이거 썩었어, 이거. 상했어. 먹지 마. 정도 표현까지 한번 간단히 한번 오늘의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막 더워갖고. You know, when it's scorching heat, you know, like today, in summer, I'd rather not go outside and then just stay home with my 선풍기.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음식이 정말 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빨리 드시고 또 최대한 한 번에 먹을 양이 아니면은 이제 이게 one serving you know amount가 아니면은 이제 냉장고에 넣으셔서 keep it in the refrigerator, keep it in the fridge 하시는 게 좀 더 safe하게 이제 여름에 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눈비 부어가고 이거 밤티 됐네 이거. 부어. My face is swollen. That's the fact.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새로운 강의를 찍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제가 좀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월금까지 이제 열심히 찍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쉬는 편이었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상 제가 또 의무감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전대건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끌어와야지 네가 쉬면 남들도 쉬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토요일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한번 쭉 훑는 복습 비디오를 제가 한번 찍어서 한번 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혹시 이 비디오를 이번 주에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비디오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말 내일에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복습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보고 한 번에 싹 이렇게 캐치업 한다 그죠? 캐치업.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뭐 밥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이런 감기 기회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The food is spoiled. The food has gone bad. Please remember those expressions and please use it on a daily basis. Got it? 꼭 일상생활에 써보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Okay? 안녕히 계세요. 전대관이었습니다. You guys are best.